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입력된 모든 유전자들은 변할 수 있다. 무엇에 영향을 받아서 변할 수 있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우리 자신은 내 유전자를 내 자신의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것을 선택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외부적 환경도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어떤 환경도 내면의 환경도 우리의 마음속의 환경도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환경의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선택한 환경이 우리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 환경이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말은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환경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유전자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유전자는 DNA라는 물질로 구성된 뭐예요? 글자야, 글자. 글자. 여러분, 글자라는 것은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글, 훈민정음이라고 있는 이 한글이 우연히 생겨날 수 있는가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네. 글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유전자 글자는 누가 만들었을까? 누군가 만든 겁니다. 자, 우리 한글은 누가 만든 거예요? 네, 세종대왕께서 만든 거예요. 네. 여러분, 세종대왕께서 왜 이 글자를 만든 줄 아십니까? 이 글자, 이 한글 때문에 세종대왕이 왕위를 아들 문종에게 양위했습니다. 양보하고 너 왕해라. 왜? 이 글자 한글 때문에 세종대왕이 아주 입장이 난처해졌어요. 신하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왜? 그 당시는 이 조선이 무슨 글자를 쓰고 있었어요? 네, 한자, 중국 글자를 쓰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조선의 왕이 어쩌겠다고요? 우리 글을 따로 만들겠다. 혼나 안 나요? 혼납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폐하 아니 되옵니다.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큰일 난다. 그 실제로 명나라에서도 까불고 있지 마. 글자 만들기만 만들면 우리가 가만 놔두나. 그랬어요.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위까지 양위하면서 구태 글자를 만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글자라는 것은 뭐를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한 거예요? 예, 네, 내 마음 속에 있는 뜻, 내 뜻을 글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예. 네. 그래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세종대왕도 글자 만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글자를 꼭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 세종대왕은 특히 어떤 왕입니까? 이 백성들을 참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장 많이 걱정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룻밤 어느 날 밤 야행을 나갔습니다. 서울 장안에 밤에 그 상황이 어떤지 하고 몇 명 거느리고 야행을 나가서 여기저기 걸어다니면서 둘러봤어요. 근데 저쪽에서 막 떠들썩해요. 포졸들이 어떤 범인을 잡은 것 같아요. 잡았는데 이 범인이 막 아우성을 치는 거요. 나는 아니라니까요! 막 이래. 포졸들이 막, 나 자식아! 막. 그래서 이제, 걸로 가서 상황을 보니까, 노비가 체포가 됐어. 포졸들한테. 무슨 혐의로 체포가 됐냐면, 주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근데 노비가 막 울부짖고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포졸들에게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이 노비가 실제로 자기 주인을 죽였다는 증거가 있느냐? 그건 이제 증거라고 이제 종이를 한 장 가져왔어. 그 계약서야. 계약서에 이제 뭐라고 써졌냐면 내가 누구누구를 죽이고 돈을 죽이려고 약속하고 돈 얼마를 500냥을 받았다. 라는데 이제 그렇게 받았다는 증서야. 거기다가 옛날에는 사인 뭐 도장도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손바닥을 탁 찍은 거야, 먹으러. 손바닥 찍은 거하고 비교해보니까 그 노비 손바닥이 맞아. 근데 노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찍으라고 그래서 찍었을 뿐이에요. 이게 뭔지. 지가 어떻게 알아? 그 노비 말 맞아요, 맞아요. 노비들은 글을 몰라, 한자를 몰라. 그래서 주인이 무조건 찍어. 안 찍으면 두드러 팬다 그랬더니 그냥 찍었대. 누구 말이 맞아요? 노비 말이 맞아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 평민들이 중국 글자를 몰라가지고 글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평민들도 노비들도 배울 수 있는 아주 쉬운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이런 억울한 일을 이 평민들이 안 당하겠구나. 여러분 그 사랑이 많아요 안 많아요? 세종대왕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글자를 만들라고 하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신하들이. 큰일 난다. 야, 명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이거지. 그래서 결국은 세종대왕이,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물러나야 명나라에서 어떻게, 이제는 그걸 안 만들 것 같겠구나. 그래야 또 신하들이 마음이 뭐예요? 편하겠고. 그래서 세종대왕이 물러났어. 그래서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리고 세종대왕 물러나서 뭐 했게? 진관사. 불광동 가면 진관사 있습니다. 요새는 뭐 아마 진관사가 아파트 한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어. 거기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글자를 만들었어. 그 결국 만들었어요. 예. 네. 그래서 명나라가 관심 안 가지고 있는 동안에 만들어버렸어. 예. 네.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한글은 무슨 글자예요? 디지털 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강국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한글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문자도 글자도 다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유전자도 알고 보니까 글자야. 이건 누군가 만든 겁니다. 그렇죠? 이 유전자 글자가 다른 글자보다 훨씬 더 정교해요. 그래서 이 복잡한 유전자를 딱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연 발생적으로 어떻게, 아메바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화하고 진화하고 그래서 생긴 유전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벌써 다 박테리아면 박테리아, 새는 새, 예, 이 종들에 따라서 유전자가 다 다르게 뭐예요? 다르게 만들어졌어. 왜? 뭐가 다르니까? 유전자가 다르.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는 글자입니다. 여러분, 이 국화꽃 좀 보세요. 국화꽃하고 장미꽃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어쩌면 세상에 이런 꽃잎이 다 있어요. 장미꽃잎하고 달라. 그래서 그 국화의 향기, 향기라는 것도 뭐예요? 화학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꽃잎의 모양, 색깔, 그 꽃잎에 그려져 있는 무늬 이런 것들이 과학자들이 요즘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가 다 뭐예요? 유전자에 그런 무늬가 생기도록 다 설계가 되어 있다. 유전자에 그 기록이 되어 있다. 그 기록된 대로 이런 모양은 이런 모양대로 나타나는 거죠. 예. 향기도 다 그 장미 향기, 국화 향기 다 다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는 다 창조주의 뜻이 표현되어 있는 뭐예요? 특별한 디자인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예술품이란 말이에요. 예. 네. 그 유전자를 다 기록해서 이 꽃잎이, 국화꽃잎은 이렇게 나오도록. 그리고 이런 향기를 띠도록. 다 이미 유전자에 딱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절로 어쩌다 보니까 이런 게 생겨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 유전자는 글자다. 모든 글자는 만들어야만, 창조되어야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 그런데 이 유전자를 조절하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 그 힘을 무슨 기라고 부른다? 생기가 있다. 그 생기의 본질은, 그 힘은, 그 생기, 그 에너지, 그 기는 어디 속에 있다? 진, 선, 미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진리구나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진리 속에 있는 힘, 그 길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 그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 그래요. 알았다. 모를 때는 힘을 못 받아. 아, 정말 선하다. 선하다는 뭐예요? 감사하다죠. 그렇죠. 이렇게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다니. 아, 감사하다. 아, 엔돌핀 유전자 켜져 안 켜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고 힘을 받고 그 다음에 선, 아, 감사하다를 알게 되어서 여러분이 힘을 받고 그 다음에 뭐를 알면? 아름다움을 알면 크, 아름답구나. 그러면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힘을 받으면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고 여러분의 망가졌던 망가졌던 손상받은 속이 상해서 손상받은 활성산소로 인하여 손상된 유전자도 어떻게 뭐가 될 수 있고 복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암세포 속에 있는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도 복구가 돼서 정상적인 유전자로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도 안 기쁜 모양이네요.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그때는 막 용서 없이 박수 쳐야 돼. 아시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진선미를 한번 다 섞어 봅시다. 아, 여기 컵이 도망가 버렸네. 자, 여기 컵이 있는데, 자, 이 컵에다가 진 조금 붓고, 선 조금 붓고, 그다음에 미 조금 부어가지고, 자. 이거 뭐 만드는 거예요? 이거 칵테일 만드는 칵테일. 응? 여러분 칵테일이 뭔지 아십니까? 칵테일은 여러 종류의 술을 어떻게 섞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폭탄주라고도 부릅니다. 술 섞어, 섞어요. 그런데 왜 칵테일이라고 그래 그거를? 테일 이렇게 부릅니다. 테일은 뭐예요? 테일 꼬랑지예요. 칵은 뭐 뭐게? 장딱 수탉. 그래서 술을 섞는 거를 아 장딱 꼬랑지라고 그래요. 왜? 장딱 꼬랑지는 아주 이쁜 깃털이 뭐예요? 여러 색깔이 다 섞여 있습니다. 아세요? 그래서 칵테일을 자, 진선미 칵테일을 만들었다. 이 진선미 칵테일을 마시면 크, 맛이 끝내죠. 무슨 맛도 나고? 진실의 맛도 나고. 동시에 무슨 맛도 나? 선의 맛도 나고. 동시에 또 미, 아름다움. 아름답다. 아, 선하다. 아, 진실되다. 무엇을 여러분 맛보면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무엇이 그런 맛을 내게 해요? 예? 네? 그 한 번도 맛 안 봤어요? 야, 이게 정말 진실하다. 정말 선하다. 정말 아름답다. 이거 이 맛이 동시에 진선미의 맛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랑은 진실해야 사랑이죠. 그렇죠?
사랑 속에 거짓이 있으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랑은 악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선해야 돼. 그래야 사랑이 사랑다워요. 그리고 사랑은 더럽고 안 이쁜 게 아니라 뭐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기를 진, 선, 미로부터 받는데 이 진, 선, 미를 다 합하면 뭐가 된다고요? 아, 이 사랑. 이 사랑 안에, 예? 사랑 안에 진, 선, 미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생기의 원천은 뭘까요? 사랑이야, 사랑. 예. 자, 그래서 이 사랑의 한 면을 보면 진실된 면도 있고 또 한 면을 보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의 힘이 있고 선의 힘이 있고 아름다움의 힘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사랑을 알면 유전자가 켜지게 돼 있어. 거기에 생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한번 이거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의 이제 염색체, 아까 오늘 오전에 배우신 대로 염색체 유전자 다 배웠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동영상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 이거 뭐가 집어여요? 예? 네? 네. 잊어버렸어요? 실뭉치 배웠잖아요. 염색체예요. 염색체가 세포 안에 몇 개 있다고? 23개. 예. 네. 여러분, 듣고 그냥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뉴스타트 강의는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강의입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힘 못 받아요. 그래서 입시 공부보다 더 열심히 여러분이 탁 해서 또 방에 가서 또 보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쫙 그 조직적으로 이해를 해 가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 특히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거야. 생기가 뭐냐? 그럼 생기라는 것은 다 이렇게 설명도 할 수 있고, 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여러 23개의 염색체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 맨 가운데 있는 이 염색체를 점점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점 확대합니다. 자, 확대를 더 하면 뭐가 보일까? 여러분, 염색체는 뭐 뭉치라 그랬습니까? 실 뭉치. 확대하면 실이 보이겠죠. 그렇죠? 자,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자, 조금만 더. 실 나왔죠. 그렇죠. 예, 실 뭉칩니다. 이 실이 바로 유전자의 실. 잘 뭉쳐져 있죠. 그렇죠? 딱 이렇게 되어서. 자, 그러면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나오죠? 예. 네. 자, 조금 더 확대해 보죠. 야, 꼬불꼬불하죠, 그렇죠? 네, 꼬불꼬불하죠, 이렇게. 조금 더.
아, 이렇게 됩니다. 예. 네. 지금 유전자가 쫙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유전자 모형에는 없는 이런 동글동글한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을 히스톤이라고 불러요. 히스톤. 여러분 뭐 기억, 이 히스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의사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히스톤. 히스톤. 히스톤인데, 왜 이 히스톤이 중요하냐면, 이 히스톤이 있는 부위에 유전자를 켜고 끄는 스위치가 있어. 스위치가. 아시겠죠? 자, 우리 강당에도 저기 들어오는 입구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불. 그래서 여기 불 켜는 스위치가 있고, 중간에 불 켜는 스위치가 따로 있고, 맨 뒤편에 불 켜는 스위치가 따로 있어요. 그렇듯이 이 유전자에도 각각 유전자를 켜고 끄는 스위치가 여기 탁탁 붙어 있어요. 자, 지금 저 유전자는 활짝 켜져 있습니다. 쫙 켜져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켜진 유전자, 여기서 여기까지 유전자가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그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 항암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딱 생겼을 때 지금 저렇게 켜졌습니다. 켜져서 드디어 암세포를 다 죽였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암세포가 이제 다 죽었구나 하면 우리는 몰라도 그 누군가가 알고 이 유전자가 켜져 있는 것은 이제 에너지 낭비니까 어떻게 유전자를 꺼버려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꺼놔야 돼? 조금 있다가 암세포가 뭐예요? 다시 생기면 또 켜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자는 여러분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항상 뭐예요? 무의식 중에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면서 아주 예민하게 조절되고 있는 거예요. 크, 우리는 안 해. 자, 그 장면이 이제 곧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 저 유전자가 탁 켜져서 암세포를 다 죽였다. 그래서 더 이상 몸에는 암세포가 없다. 그러면 이 유전자를 꺼야 됩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여기서 이 노란색 물질이 나타납니다. 어디서? 와가지고. 자. 자. 와서. 자, 와서. 노란색 물질이 나타나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예, 이 히스톤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뭐 하러 가는지 한번 봅시다. 노란색 물질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쫙 가서 히스톤 스위치에 가서 어떻게 딱딱 올라붙습니다. 그렇죠? 딱딱 올라붙었죠? 왜? 유전자 끌라고. 근데 다 올라붙었죠. 여기도 노란색 물질 붙었고, 예, 여기도 붙었고, 예, 여기도 붙었고,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아, 유전자 다 꺼져버려. 예, 여기 노란색 물질이 딱딱딱딱 붙으면 유전자가 스위치를 붙어가지고 유전자 스위치를 꺼버려요. 그러면 착
여러분이 기가 막히면 이런 작동을 잘 못합니다. 이거 하는데 다 뭐가 필요해요? 힘,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생기가 필요해.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을 느낄 때 여러분이 기뻐집니다. 크, 그렇지, 맞다. 정말 내가 뉴스타트에 잘 왔구나. 아, 이제 강의를 들어보니, 이제는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도, 뉴스타트로는, 우리가 생기로는, 어떻게, 유전자가 켜질 수도 있고, 변질된 유전자가 어떻게,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유전자가 다 꺼져 버립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30분 후에 암세포가 또 생겼어. 그럴 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저 꺼진 유전자가 다시 어떻게 켜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유전자도 본래 켜져 있었는데 꺼진 이유는 이 노란색 물질이 스위치에 와서 어떻게 스위치를 꺼버려서 유전자가 꺼진 거예요. 그러면 이 유전자를 다시 켜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저 노란색 물질이 떨어져 나가면 됩니다. 예. 자, 암세포가 또 생겼다. 그럴 때, 자, 보세요. 자, 암세포가 또 생겼으니까 빨리 켜져야 됩니다. 아,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해야 됩니다. 하니까 보세요. 떨어져 나갔잖아. 그러니까 꺼졌던 유전자 켜지고, 이 갈색 물질이 이 유전자를 복제해가지고, 예. 그러면 유전자는 다시 어떻게 또 꺼져버려. 암세포 다 죽이고 나면. 그래서 이런 유전자 조절이 여러분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암에 자연 치유라고 그래. 여러분 몸 안에서는 이게 잘 되지가 뭐예요? 않아서 암세포를 죽일 수 없어서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왜? 이거를 켜고 끄고 유전자 켜졌다 꺼졌다가, 예,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하고 하는데 다 뭐가 필요해? 에너지, 힘이 필요한데 그 생기가 다 뭐예요? 막혔어. 그렇죠? 그러면 생기를 막는 건 뭐예요? 자, 이게 이제 생기의 본질입니다. 이 진선미, 사랑이 바로 뭐의 본질이다? 생기의 본질이다. 그러면 이 생기를 막는 건 뭐예요? 네? 생기를 막는 건 뭐예요? 뻔하잖아요. 진선미의 반대. 네. 기가 막힐 때 언제 막힙니까? 아,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한테 뭐예요? 사기쳤을 때. 이게 거짓말이구나. 라는 게 뭐예요? 밝혀지면, 와, 내가 속았구나. 이 사람이 나를 뭐예요? 속였구나. 기가 막혀야 막혀요. 막히죠. 네. 그래서 진실이 생기라면, 생기의 본질이라면, 거짓은 생기를 막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너무나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면 기가 막혀도 뭐예요? 너무너무 막혀가지고 어떻게 돼? 기절할 수 있습니다.
아파 누워요. 왜? 유전자 꺼져가지고. 예, 네, 그 순간에 여러분의 면역력이 팍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얼마 동안은 암세포도 죽일 수도 없어. 풀릴 때까지. 예. 네. 그런데, 예, 네, 일주일 후에, 아, 그 사람이 나를 속인 게 뭐요?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져요. 그만큼 유전자는 우리의 내면의 환경에 아주 예민하게 금방금방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와 우리들의 뭐요? 인간의 마음, 이 내면의 마음은 아주 긴밀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생기를 막는 거, 기가 막히게 하는 것은 뭐요? 거짓입니다. 거짓. 그 다음 뭐예요? 선에 반대는 뭐예요? 악이죠. 너무너무나 악해. 너무너무나 악해. 어? 세상에, 그 이쁜 우리 손녀딸을, 하나밖에 없는 손녀딸을 누가 뭐예요? 납치해 갔다. 그 소식을 외할머니가 들으면 외할머니 어떻게 하게? 기절합니다. 기가 꽉 막히는 거지. 너무 악하니까. 그러니까 악은 우리를 죽여. 거짓도 우리를 뭐예요? 죽여. 네. 네. 자, 악. 그러니까 이 악한 일을 다 하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뭐해요? 억울하잖아. 그때 유전자 다 꺼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기를 당한다. 그래서 너무너무 보니까 너무너무 악해. 내 유전자 다 꺼져. 기가 꽉 막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의 반대는 뭐예요? 더러움이야. 더럽고 또 뭐예요? 더럽고 안 이뻤고 메시꺼운 거야. 아시겠죠? 아름답다. 아, 국화꽃이 이렇게 아름다워. 그러면 유전자 쫙 켜집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 꽃이 왜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제 봄 되면 이제 곧 꽃이 필 겁니다. 꽃이 왜 필까요? 겨울 동안에, 예, 여러분, 다 나뭇잎도 떨어지고, 추워서, 예, 다 죽은 것 같았는데, 봄철이 되면 어떻게? 새싹이 나오고, 꽃이 착 피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 저 앞마당에 매화꽃이 필라 그래! 유전자 켜져, 안 켜져. 다 그것 때문에, 유전자 때문에 그것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아기는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어떤 마음 상태에 있을 때 유전자가 잘 켜지고, 유전자가 잘 켜지면 저절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예, 성장 호르몬도 빨리빨리 생산돼가지고 성장도 잘하고, 어떤 상태에서? 기쁠 때예요. 그래서 엄마는 이런 강의를 안 들어도요, 아기를 자꾸 뭐 해주고 싶어? 기뻐하게 해주고 싶어. 기쁘면 아기가 뭐 해요? 웃어요. 그래서 엄마는 아기를 어떻게? 자꾸 웃겨야 돼.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웃기려고 뭐 해요? 까꿍. 그래. 여러분, 저는 봄에 꽃 피면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상구 아기 보고, 상구야, 까꿍!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꽃을 보면 내 유전자가 어떻게 더 잘 켜져요. 아, 또 봄이 온 모양이네. 꽃이 피는 거 보니까.
그렇게 되면 같은 꽃을 보고도 유전자처럼 켜져요. 아, 이 봄에 꽃이 피는 것은 하나님이 상구가 건강해지도록, 그렇죠? 건강해지도록 하려고 이렇게 이쁜 꽃을 피게 해서 그것도 향기. 예. 그래서 하면 또 유전자 켜지고, 그래서 봄은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이야. 아시겠죠? 봄.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전자를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켜고 더 이상 필요 없으면 꺼지우고 이러면서 열심히 우리가 가장 행복한 상태에 있고 가장 건강한 상태에 있게 하기 위하여 그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저 노란색 물질을 메틸기라고 부릅니다. 메틸기. 화학물질이에요. 아주 단순한 화학물질. 탄소 원자 한 개에 수소 원자 세 개가 붙은 아주 단순한 메틸기라는 물질이에요. 저 물질이 아주 그 필요한 유전자에 가서 붙도록 하려면 누군가가 저 메틸기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메틸기를 조절하는데 어느 유전자가 지금 필요한지, 어느 유전자가 지금 켜져야 되는지, 어떤 유전자가 지금 뭐예요? 꺼져야 되는지를 다 아는 존재가 조절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 어떤 유전자가 어디쯤 있는지를 아는 존재는 누굴까? 그것은 유전자를 만든, 유전자라는 글자를 만드신 존재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유전자가 지금 필요하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가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알아가지고 저 노란색 조그만한 며칠기를 갖다 붙였다가 뗐다가 하는 것은 지극히 지극히 뭐예요? 우리 의사도 못하는 일이야. 아시겠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의 조절은 의사도 해줄 수 없고, 내 본인도 할 수 없고, 누가 해줘야 됩니까? 그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능력을, 그리고 초인간적인 지식을 가진 존재. 예. 그래서 그거를 초인간적인 능력, 초인간적인 지식, 그걸 뭐라 그래요? 전지, 전능한 존재가 해줄 수 있는. 근데 그 전지전능한 존재가 우리를 뭐 할 때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사랑할 때만. 사랑 안 하면 뭐 해주겠어요? 그렇죠? 뭐 죽으면 죽는 거고. 뭐. 그러니까 봄철만 되면 깍꿍하는 걸 보면 그 존재는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고. 내 유전자를 가능하면 켜주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 하나님이 봄이 와서 내 유전자를 어떻게 켜주시려고 하는구나. 감사하다. 이것을 느낄 때 우리는 봄에 내 유전자가 더 뭐예요? 더 활발하게 켜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이 생기의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환자의 입장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생기예요. 유전자를 켜야 돼. 그리고 이 유전자를 변질된 유전자를 복구시켜야 돼. 그렇죠? 그러려면은 그 유전자 회복 물질, 복구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잘 켜져야 돼. 그리고 활성산소를 어떻게 분해시키는 그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켜져야 돼. 그래서 그 꺼져 있는 유전자들이 켜지려면 결국 뭐가 필요한 거예요? 생기가 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를 받는 것이 제일 좋아요? 사랑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행복 지수가 참 낮아요. 네. 자살률은 세계 최고고. 오늘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봤는데 세상에 술 소비량이 세계 1등이래. 네. 2등이 어느 나라게? 러시아. 그런데 술 소비량이 2등 러시아의 두 배야. 이건 압도적인 1등이야. 왜 그렇게 술, 자살률이 최고다. 술 소비량이 최고다.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야. 행복하지 않아.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네. 왜 그럴까요? 러시아, 그 3등이 태국이더라고요. 4등이 일본인가 그렇고.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아요? 물질, 그렇죠? 물질 제1주의. 외모 뭐예요? 지상주의. 이 마음을 너무 무시해, 우리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그렇죠? 그래서 너무 물질 위주로, 돈.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외모. 여기에서, 그래가지고 아무리 이뻐도 뭐예요? 자꾸 성형하고, 성형해놔도 또 뭐예요? 여기 조금 잘못된 것 같아. 행복할 줄 몰라. 그리고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왜 행복할지 몰라. 자, 행복하려면 여러분 엔도르핀이 잘 생산돼야 됩니다. 우리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물질들이 참 그 창조주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도록 창조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자, 행복하려면 첫째, 무슨 물질이 잘 생산돼 행복합니까? 자, 나를 기쁘게 하는 물질, 그렇죠? 기쁘게 하는 물질입니다. 그 기쁘게 하는 물질이 엔도르핀입니다. 자, 엔도르핀. 이는 기쁜 물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하려면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돼. 불안하면 불행합니다. 그렇죠? 기쁘기는 한데, 불안해. 이건 별로. 자, 그래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세로토닌. 이거는 평안입니다. 평안. 마음이 평안하게 해줘야 돼. 그 다음에 행복하려면 잠을 잘 자야 돼. 그렇죠? 예. 네. 잠을 잘 자게 하는 물질을 멜라토닌이라고 부릅니다. 멜라토닌.
그래서 이 엔도르핀, 세로토닌, 멜라토닌들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다 뇌세포 속에 입력돼 있어요. 이거는 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또 행복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 엔도르핀은 아 기쁘다. 세로토닌은 아 평화롭다. 멜라토닌은 아 잠 잘 잔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만족감을 주는 물질이 있어요. 이 만족감을 주는 물질을 CCK라고 부릅니다. 콜레시스토카이닌이라고 부르는 물질인데 이 CCK라는 물질이 뇌세포에서 잘 생산해내면 모든 것에 그냥 만족할 수 있어. 아시겠죠? 우리 남편이 키가 작아도 나는 우리 남편이면 좋게. 이렇게. 우리 아빠는 돈을 잘 못 벌어도 나는 우리 아빠 하면 만족해. 그래야 행복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물질인데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도파민. 이 도파민은 진짜 사람을 엔돌핀은 아 하고 기쁘게 하지만 도파민은 이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도파민 굉장히 나왔을 거예요. 자, 그때 국민 건강이 굉장히 향상됐을 거예요. 요즘 전국 때문에 국민 건강이 굉장히 뭐요? 유전자 지금 상당히 많이 꺼져. 꺼져가고 있어요. 아시겠죠? 도파민. 이야! 대한민국 막, 이 흥분 상태가 될 만큼 좋은 거. 그 도파민. 그리고 도파민 잘 나오면 굉장히 사람이 로맨틱하게 막 춤도 나와. 아, 지구 좋구나. 이 도파민 때문에 사람들 중독에 걸려요. 예를 들어서, 노가다 해가지고, 고생고생 해가지고, 하루에 뭐 간신히 먹고 살 만큼, 했던 그 노동자가 강원랜드에 탁 우연히 가가지고 뭐요? 한번 땡겨볼까 해서 탁 땡겼더니 뭐요? 와장창 나오면 도파민 나와 안 나와? 우와! 그러면은 집에 가도 뭐 생각밖에 안 나게? 강원랜드 생각. 그래서 결국 도박에 중독이 돼버려. 그 도파민이 나와서 그렇게 행복했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가상관 다 팔아가지고 뭐예요? 다 때려놓고 폐가 망치는 거. 중독.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그 중독되라고 만든 건 아닌데 그런 불행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도파민, 쾌감. 자, 지금 엔도르핀 1번, 세로토닌 2번, 3번 멜라토닌, 4번 CCK, 5번 도파민. 자, 6번. 아, 여러분, 6번은 이거는 제가 부를 때는 극치감이라고 그럽니다. 극치의 행복감. 이게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제 이 행복을 맛봤으면, 이제 뭐요? 죽어도 뭐요? 아니 없다. 이런 거요. 죽어도 아니 없다. 그리고, 이 행복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뭐예요? 바칠 수 있다.
남자들은 이런 거 잘 맛보지를 못합니다. 여자들은 이 극치감을 맛봐요. 그런데 이 극치감을 주는 물질을 옥시토신이라고 부릅니다. 옥시토신. 옥시토신이 나오면 황홀한 극치감. 이제 나는 한이 없다. 여자들이 언제 느껴요, 이거? 아마 첫 애기 났을 때. 아시겠죠? 근데 여자는 극치감을 느낄, 뭐, 무통분만 이래가지고, 뭐, 나왔나요? 뭐, 이래서고. 예. 네. 옛날에는, 여러분, 12시간을 진통 끝에, 진땀 흘리고 뻘뻘 흘리고 드디어 아기가 네! 할 때 그 피덩어리 탁 안았을 때 그때 그 엄마의 행복이 극치감이야. 얘를 위해서라면 뭐도 내놓을 수 있어?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 네. 얘만 있으면 나는 무한히 행복해. 그런. 그러니까, 다른 것과는 비교를, 뭐요? 예, 네. 할 필요가 없어, 드디어. 우리가 비교할 때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 절대적 가치를 내가 가지게 됐을 때. 그래서, 극치감이라고도 하고, 저는 이거를 일체감이라고도 부릅니다, 일체감. 이 아기와 나는 두 다른 사람이지만 사실은 뭐요? 하나인 것이나 다름이 없다. 네 캉, 내 캉은 뭐요? 하나야. 그래서 여러분이 남녀가 처녀 총각이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 둘은 뭐요? 둘이지만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만큼 이 극치감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물질을 생산, 행복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 걸 보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뭐 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너희들이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이런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유전자를 다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뇌세포 속에 어떻게 다 프로그램을 깔아놨다. 이제 필요한 건 뭐밖에 없어? 그 유전자를 켜야 돼. 그렇죠? 그 유전자를 키우려면 뭐가 필요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 그 사랑이 생기니까. 유전자를 키우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 그 사랑이, 그 진선미가 들어와. 그래서 하나님이 이 꽃을 이쁘게 해놓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고도 뭐 해야 돼? 감사해야 돼. 아, 뉴스타트 강의를 듣고 보니까 이 국화꽃을 보고도 감사를 알아야 되겠구나. 예, 네, 그렇죠? 그럴 때 내가 생기를 받게 돼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이러한 강의를 해서 여러분께 이것을 생기 여러분에게. 정말 지극히 필요한 생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릴 때, 감사하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구나. 진, 선, 미, 사랑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의 꺼졌던 유전자는 다
다시 켜질 수 있고 망가졌던 속상에서 망가지고 변질됐던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어 돌아갈 수가 있다 이거죠. 네.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이 치유되기 위하여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박수밖에 없어. 박수밖에 없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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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감사밖에 없어. 그렇죠. 감사밖에 없어.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뻐하는 일밖에 없어.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아, 그렇구나. 알았다. 할 수 그거밖에 없어. 그것만 열심히 하면 여러분은 회복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강사라기보다는 환자 응원단장이에요.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예. 제가 이 흥이 많아져 응원단장을 이제 의과대학 다닐 때 뭐 공부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응원을 못했는데 군대 군의관으로 가서 이제 그러니까 군이 우리는 군의관 아닙니까? 그런데 해군사관학교는 그거는 군의관이 아니죠, 그렇죠? 거기는 그냥 장교예요. 그래서 군의관 대표하고 해군사관학교 대표하고 축구 시합을 한 일이 있었어. 세상에 그러니까 이 해군 회사 그 이제 축구 선수들이 의사들이 막 이래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슬슬 차다가 뭐예요? 우리 군의관 대표팀 이겼어! 회사팀을 물리쳐서. 그때 응원단장을 누가 할게? 그때 응원단장이 바로 이상구 후보생이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환자들도 뭐를 해줘야 돼? 응원단장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몸을 꼬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보고 응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야 이런 게 진리구나. 를 알았다. 그 다음에 내가 믿는다. 아무리 제가 강의 응원을 열심히 하고 강의를 해도 여러분 저 맨 뒷줄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꼬고 빼딱하게 앉아가지고 그 새끼 구라도 잘 친다. 그러면서 믿지를 않으면 유전자 켜지겠습니까? 안 켜지요? 안 켜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굉장히 영적입니다. 지식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게 영적이거든.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내가 희망을 가진다. 아, 그렇다면 나도 날 수 있구나, 라는 희망을 가진다. 이게 다 영적인 힘이야.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나는 기뻐하겠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의 유전자는 자연히 켜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안 나을까요? 핸드폰을 안 끄고 와가지고 주머니 안에 넣어놓고 강의는 들으면서 전화가 올 때가 됐는데 이래서 하면 여러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집중해가지고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확실히 알아야 돼. 이게 진짜로 이게 아는 것이 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하다가 많이 아파요. 그 왜 그럴까? 사랑하다가 스트레스를 더 받아. 그래서 그런 사랑은 스트레스만 받고 맨날 눈물만 나게 하고 나를 울려. 그래서 심지어 무슨 노래도 있어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런 사랑은 유전자 켜는 사랑이요, 꺼는 사랑이요. 그 유전자 끄는 사랑이요. 네, 이거를 여러분 좀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생기가 되는 사랑은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랑은 또 이런 유행가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사랑이라면 그다음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하지 말 것을 이 사랑해 가지고 말이 힘들어 죽겠다 죽을 지경이다 유전자 다 꺼진다 예. 왜 그래요? 왜 사랑이라는 게 생기의 본질인데 사랑하다 보니까 이 기가 다 너무 막혀가지고 눈물만 나고 어? 네. 왜 그래요? 그런 사랑을 그런 내가 이런 사랑이라면 하지 말았을 걸 하는 사랑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조건적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면 누구 중심적 사랑이라야 돼? 자기 중심적이라야 그게 아름답습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상대방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랑이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상대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라고 해봐도 결국은 누구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야. 그래서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오고 그러면 사랑할 끼고 말도 안 듣고 자기 네 고집만 피우고 그러면 나는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 조건적 사랑은 괴로워요. 왜? 서로서로 의견이 달라지면 다른 모르는 사람보다 더 미워. 모르는 사람은 미울 이유가 있어 없어? 없는데 이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자기 말을 안 들어줘. 그러면 안 미울 것도 되게 미워버려. 근데 미운 그러니까 사랑은 유전자를 켜주는 생기인데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에?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에? 증오죠, 증오. 그래서 상대방을 미워한다. 상대방을 향하여 뭐예요? 내가 분노가 넘친다. 이럴 때 유전자 다 꺼져버려요. 그래서 증오심, 분노, 예, 두려움 이런 것들은 유전자를 다 꺼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아주 강력하게 무엇을 추구해야 돼요?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 행복물질들 1번부터 옥시토신까지 6번까지 이런 물질 행복물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잘 켜져야 돼. 켜지려면 생기가 필요해. 그런데 그 생기의 본질은 사랑이다.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게? 에, 자기중심적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 상대방 중심의 사랑. 예. 네. 아시겠죠? 그런 사랑은, 자기중심적 사랑은 뭐예요? 이러이러한 조건을 네가 충족한다면 나는 너를 사랑할 거고, 이러이러한 요구를 네가 안 들어준다면 뭐예요? 나는 사랑 못해. 미워져. 그런 것은 서로서로가 고통스러운 사랑. 아시겠죠? 왜? 우리 두 사람이 모여도 의견의 일치를 보기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는데, 특히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면 의견의 일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 의견의 일치가 안 돼. 그 의견의 일치가 남녀 사이에는 정말 힘들다는 사실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야 행복할까요? 예. 이 사람의 의견이 나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해 줄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사랑 안 하면 이 세상에 누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어? 알았어요. 네. 네. 그런 사랑을 한다는 것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들이 몸집도 더 크고 힘도 더 세고 더 강해요. 외부적으로는. 그런데 이 내면으로는 뭐예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 그래서 이 몸집도 크고 강한 남자들이 더 빨리 죽는다니까.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마누라만큼 살도록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랑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인생을 사랑의 뭐예요? 이 무조건적 사랑을,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을 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한테 스트레스를 받아서 못 살아요. 근데 이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줘야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의 극치는 결국은 그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조금씩 배워가는 것이 신앙의 최종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없으면 신앙이라는 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예. 왜? 결국은 그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뭐가 되니까, 우리의 꺼진 유전자를 다 켜주고 정말 손상받은 상처받은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이 행복물질들을 생산해서 두루두루, 그래서 내가 자, 이 남자들이 제일 극복하기 힘든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 내가 남자로서 마누라한테 꿀리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가장 극복하기 힘들어. 예.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 진짜 건강하고 진짜로 여러분이 이제는 그렇다면 내가 이제 병에 안 걸리겠다 할 때는 무조건적 사랑을 터득하는 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아하.
그래서 역시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랑해 줘 보면 옛날에는 내가 남자로서 꿀리는 것 같아서 도저히 못해 먹던 일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걸 해 보면요, 야 이거 기분이 괜찮은데 기분이 괜찮고 내가 꿀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마누라보다 뭐요? 무조건적 사랑 면에서는 이 생기 면에서는 한 수 뭐요? 위다른 것을 깨닫게 되는 그것이 이제 비밀 아시겠죠? 예, 네. 아시겠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복잡한 신학 공부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신학의 최고봉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예. 이 무조건적 사랑의 맛을 딱 보면 아 모든 이론 위에 최고봉이 뭐예요? 사랑이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해. 여러분, 자, 이걸 깨달은 사나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특히 남자분들 암 낳는 게 급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암 낳고 이 무조건적 사랑의 맛을 모르면 또 집에 가면 또 싸울 걸요. 그렇죠. 그래서 좋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이 내 유전자를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그 생기가 되는. 야, 얼마나 귀해. 이 생기가 최고로 중요한 거죠. 이 생기가 되는 이 무조건적 사랑을 지금부터 어떻게 배워보자. 그래서 병 낫겠다는 목적 이 제 1번이 아니고 어떻게 병 낫겠다는 건 2번이 돼도 됩니다. 왜? 어차피 생기를 받아야 병이 뭐요? 낫게 돼 있으니까 병 낫겠다는 목적은 두 번째로 잡고 생기 중심으로 나아가시고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